이 그림의 제목은 침묵해라입니다. 보시고 금방 아셨겠죠? 입술을 꼬매버렸잖아. 이 바늘로다가 다 꼬맸어 그냥. 응? 침묵은 금이라, 금이에요. 웅변은 은이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금실로 꼬매버렸어. 입을 담을 때가 더 큰 웅변이 될 수도 있고, 구업을 짓고 계속 미움을 쌓느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죠. 그래서 침묵해라. 웅변인보다 침묵이 더 강한 효과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 밑바탕도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침묵의 빛깔을 써봤어요. 아주 가라앉고 장중한, 장엄한 빛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을 계속 얘기하는 하기들. 애정결핍이 치유돼요. 애정결핍이 있으면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제잘되는 애구가 나와서 번잡하게 하고, 그거로 인해 수치당하고 삶이 아파져요. 각성이 오지 않아. 고요한 침묵 속에서만 우리 본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삶을 인도하는 본래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그 제잘거림을 딱 녹여주는 그림이라, 애정결핍 심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부산한 아기들은, 침묵이 필요한 아기들, 그런 아기들, 내면에 들어가야 되는 아기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아기들은